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2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아, 오늘 금요 경마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았죠. 따끈따끈한 배당. 그 1-3착, 2-3착으로 빠져나간 게 꽤 있었어요. 배당도 통통하니 뭐 30배, 20배. 아, 열받네요. 오늘 뭐 기억나는 거는 제주경마, 역시나 제주경마 6경주였죠. 달러박스 6번 제주강산을 놓고 때려가지고 7번 작은 향기. 복승 25배, 쌍승 57배. 2번 성공스타의 3복승 77배. 77배까지. 요거 하나하고 나머지 한 두세 개 더 맞춘 것 같은데, 배당이 뭐 잡배당이라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 1, 3착, 2, 3착으로 멋진 배당들이 좀 날아간 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거 좀 빨리 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4개 경주, 제주 3개 경주입니다. 과천이 3, 6, 8, 10, 제주가 2, 4,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내일 하실 분들은 뭐 새벽에도 괜찮고요. 아침 일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마 하는 시간 가까워 오면은 바쁘게 다 몰리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7월 23일 토요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신예 마필들인데요. 뭐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리는데, 1번 동방사기, 1번 동방사기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1번 게이트 받았고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꼭 눌러잡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1번마 동방사기. 자, 기수가 옥성이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갖다 조지는 거죠. 자, 2번마 위드업. 직전에 선행 경합을 하다가 아쉬운 4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른 선행말들이 다 외곽에 밀려 있어가지고 선행을 쉽게 가면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마 이스트 트로스. 6번마 이스트 트로스. 제가 요거 아마 이게 인기 1, 2위 갈 수도 있습니다. 인기 1, 2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콩코드 포인트 자마고요. 직전 경주에도 문세혁 기수가 약간 뭐 초반에 늦었지만 전개 아무런 이상 없었고, 주행 심사를 그런대로 받아가지고 직전 경주 한번 쳐다봤는데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요번에 상대가 좀 약하다고,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라고 이게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7번만 인디팝.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7번만 인디팝. 뭐 약한 상대 김용근이 조금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 10번마 PNS 싱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경 경제 요것도 가는 대로 얼레벌레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안에 달러 박스가 있고 한방 붙일 막권이 있는데요. 요번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는요.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일단 불안한 인기마로 6번 마 이스트로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 중에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숨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6경주도 3경주와 비스꾸리한 그런 편성인데, 자, 요 배당이 좀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요 5경주도, 아, 6경주도 혼전입니다. 6경주도 혼전인데, 자, 일단 인코스로 들어온 3번 마 희망 챔프죠. 정정희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온 게 호전세로 딱 보이는 마필이고 편성을 잘 만났고요. 자, 4번 마 PNS 찬스도 약편성으로 들어왔죠.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승군한 다음에 착승권 언저리에서 김태희 기수가 탔던 마필인데, 자, 요거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 일단 앞방 조지고 나갈 확률이 많죠. 자, 4번 마 PNS 찬스고요. 5번 마 아라챔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현정 기수가 타고도 선입전개하면서 대가리 치고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요거 깨작깨작 됐던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이연종이지만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걸로 합니다. 요 전전 경주에서 조출의 레이더에 잡혔었죠. 제가 깨작깨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다음에 때려 먹었습니다. 6번 마 야무진 배짱, 7번 마 옥천 최강. 옥천 최강은 좀 전에 5번 아라챔프하고 같이 인기 대가리 팔리고 같이 올라온 마필이죠. 2착 승군으로. 박태종으로 바꿔놓고 2.5 감량이 생겼습니다. 김옥성이는 다시 한번 야무진 배짱. 자,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죠. 자, 이 9번 마 플레이스 언더가 요것도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리고 승군으로 해가지고 외곽 게이트지만 많이 팔리는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마빅 비트. 자, 여기 김용근이가 올라갔는데 이게 5군 적응을 다한 그런 마필입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요번에 약편성을 만났던 10번 마빅 비트까지. 자, 중간에 한 일곱, 여덟 마리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많이 팔리는데 일단 불안한 마필. 자, 이 9번 마 플래시 썬더가 아마 인기 대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 썬더. 하지만,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9번 마 플래시 썬더,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이거는 외곽에서 얘가 단독 선행 나가기가 분명히 힘들어 보인다. 안쪽에 뭐 2번, 3번, 4번, 7번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 하나가 갖다 비비고 문대고 하면은 9번 마 플래시 썬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9번 마 플래시 펀더는
불안한 인기마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육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배당판이 아마 붕 떠 있을 건데 이번 경주 쌍승식까지 지져가지고 한구라 때릴 거니까요.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자고요. 이번 경주는 9번마 프레시 언더 많이 팔려라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오늘도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가 많은데 자 요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는 제가 텍스트에는 달러박스라고 써놨는데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요번에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산 4군 1400이죠. 자 일단 요번 경주는요 자 우리는 4번마 PNS 럭키를 놓고 때립니다.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계속 요즘에 바닥을 쳐가지고 좀 덜 팔렸으면 좋겠는데 비록 김동수 기수가 타고는 있지만 이마필은 그래도 명색이 스포츠 서울배도 나가고 루나 스테이크도 나가고 경기 도지사배 나가고 머리 아프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닥으로 이렇게 그려 있는데 자 4번마 PNS 럭키 이 정도 편성에서는 껌이다. 배당판이 이게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요. 4번 PNS 럭키 일단은 강자 틈에서 걸음을 늘려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는 예측권 10장 자 4번마 PNS 럭키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다. 요것도 쌍복식까지 다 겸해가지고 요런 거 삼쌍승으로 삼으면 더 좋겠습니다. PNS 럭키는 선행 가고 한 바퀴 싹 잡아 돌릴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안쪽에 1번마 경부도령이 좀 발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4번마 PNS 럭키가 확 감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8경주 4번마 PNS 럭키 4번마 PNS 럭키를 놓고 우리는 한구라 하는 경주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후차게 제대로 한방 붙여가지고 상한가 한방 때려먹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자 요거 10경주가 아주 재밌게 걸렸습니다. 상한가 한방 니네 때려 먹어라 하고 조철한테 사인을 딱 보내는 것 같은데요. 자 10경주 이게 아마 7번마 드림노크 이거 우리 오영렬 기자가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송재철 기수의 7번마 드림노크가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최근 걸음이 좀 올라왔죠. 52.5km 다시 한번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드릴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번 라이드 럭키, 자 2번 바이스로이, 2역이 뭐 마지막 경주에 또 강한 2역이가 올라탔네요. 2번 마 바이스로이, 직전에 선행 갔다가 좀 잡혔던 마필이고, 거기에 이 5번 마 마이 멤버도 맘만 먹으면 휘리릭 감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뭐 8번 럭키 재산, 9번 화이트 코멧, 전부 맘만 먹으면 갖다 때릴 수 있는 11번 썬더 챔프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저래 7번 마 드림노크가 편하게 선행을 가기는 틀렸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결국은 따였는데, 선행 못 간 경주들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역상 승식까지 노릴 우리의 달러박스 한 놈, 메인 승부에 들어갈 달러박스 한 놈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비록 1200m 경주거리지만 최근 들어서 경주가 계속 꼬이면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선행 가는 놈들 앞에서 지지고 먹고 싸우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마이웨이 하면서 선입권에 딱 붙여갖고 갈 놈, 그 놈을 역상복으로 뒤집어가지고 일단 뭐 드림노크에 한방 때려 박아야죠. 거기다가 7번마 드림노크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은 중배당 고배당입니다. 자, 7번 드림노크가 들어오면 완짱으로 지지는 거고, 드림노크가 부러지면 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안고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경마는 평소보다 승부경주를 하나 좀 줄였습니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3,6,8,10 했고요. 자 제주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 골랐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2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오늘 경주들이 제주경마도 제가 아까 문자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터져도 무슨 이렇게 얼척없이 터지는 경주가 꽤 많았습니다. 경마라는 게 이렇게 터지는 것도 어이없이 터지는 경주들이 많으면 참 머리가 아픈 날이죠. 터져도 아 이거는 내가 못 봐서 터진 거고, 내가 구멍수 줄일라 그러다가 터진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도저히 이 가끔가다 이 왁구가 안 맞게, 저게 어떻게 들어왔지 저 두 놈이,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조합이 아닌데, 물론 뭐 실력 부족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좀 가끔 나옵니다. 그게 오늘 같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제주 경마가 다음 주면 이제 휴장이니까 마지막 경마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터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요 터지는 중에서도 한두 개 뽑아내야 이게 마판 넘버원 조철 소리를 듣는데, 오늘은 마판 넘버원커녕 복덕방 할아버지보다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가지고 어제 좀 짜증났던 거 오늘 토요경마에서 만회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까지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이것도. 1번 우리자랑부터 3번 행복한 순간, 뭐, 이놈 저놈 많이 팔리죠? 1번 우리자랑, 3번 행복한 순간, 거기에 5번 천년고도, 6번 시대의 별, 7번 스텝킹, 8번 탐나제국, 10번 네온여신까지. 10마리 출주했는데, 제가 7마리 불러드렸을 겁니다. 자, 이 중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데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마리 챙겨드리는 마필은, 7번마 스텝킹입니다. 요번 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챙겨 갖고 가셔야 될 마필은 7번마 스텝킹이다. 직전 경주에 후미권에서 직선에서 좀 막혔어요.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날라왔죠. 레이팅 25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레이팅 40점까지. 자, 7번마 스텝킹. 붙여갖고 한 방인데, 자, 그 달라박스 대가리가 요 안에 숨어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우리자랑, 3번 행복한 순간, 5번 천년고도, 6번 시대의 별, 8번 탐나제국, 10번마 네온여신까지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놔가지고, 달라박스 제대로 된 놈, 한놈딱 준비해놨으니까요. 자, 그 놈에다가, 7번마 스텝킹을 한방 조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철이 달러박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때는 7번 스텝킹을 놓고 때리는 거고요.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조철의 달러박스가 대가리에 7번마 스텝킹에다 한방 때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제주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제주 메인 두개 남았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입니다. 어제도 딴건 몰라도 제주 경마에서는 또 한구라 배당을 잡아먹었었는데요. 아이고, 아쉬운 거 한두 개또 놓친 것도 있고, 1-3착, 2-3착으로. 아무튼, 제주 경마는 조철이 얄 자리 없습니다. 엔간해서는 제주 경마는 안 지죠. 자, 오늘 토요 경마, 토요 제주도 꼭 이길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역시나,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 방인데요. 제주 4경주. 자, 3번마 이 휘날리며, 3번마 휘날리며 쫙 밑줄 쫙 긋고 연승 때리고 있습니다. 안득수기수 대가리죠. 대가리 팔리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3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때리려면, 여러분들께 승부처 메인 승부라고 걸지를 않았겠죠. 자, 이 휘날리며를 이길 수 있는, 휘날리며를 이길 수 있는 한 몸을 자신 있게 제가 골라놨기 때문에, 요번에 요놈이 휘날리며까지 따고 들어가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저희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계속 꾹 눌러 잡았다 그랬죠. 좋은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안간 거죠, 안간 거. 3번마 휘날리며 역상승식
역장보까지. 만약에 뭐 휘날리며가 이빠이 현장에서 강하게 팔리면 이건 단통입니다. 역장복으로 단통이고요. 자, 배당판이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휘날리며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왜?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여기선 무조건 왔으니까. 안득수 기수의 휘날리며가 지금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4.5가 다시 늘었습니다. 물론 56 갖고 대가리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번 경주 딱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휘날리며가 56을 달았을 때는 4등급에서 승군을 한 겁니다. 56으로. 자, 이제 3등급에서 56은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요런 조건에 맞물려 가지고 조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요 놈이 휘날리며를 요번에 쌍승시까지 때려잡겠다. 네, 현장에서 뭐 휘날리며를 받쳐놓고 딴 놈 배당에다가 때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제가 휘날림의 상태를 자세히 체크를 해가지고 역상승식으로 휘날림며 그냥 단통으로 끝낼지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로 갈지 현장 예상을 좀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요거 4경주는 제가 그 쌍승식 복승식 이 비율을 평소에는 한 쌍승식 20, 30% 비율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 경주 같은 거는 쌍승 복승을 한 50대 50으로 쳐볼만 하다. 역상승식으로 갖다 꽂으면 꽤 배당이 나올 겁니다. 3번 휘날리며가 너무 이빠이 팔려가지고, 요번 경주 기대가 큰데,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한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1등급 1200 레이팅 200까지 제주마에서 뭐 센 편성이죠 지금. 뭐 오라스타 같은 건 빠져있지만 초시대까지 나오고 준 대상 경주 같은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5번마 초시대 오라시대만 없으면 그냥 대가리죠. 자, 부담 중량이 64kg까지 올라갔습니다. 얘가 62까지 달고 우승을 했는데 64예요. 뺍니까? 놓고 갑니다. 뭐 초시대나 오라스타는요 일단 부러질 때까지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간이 편하고. 23전 중에 23번을 뛰는데 우승 10번에 준우승 12번이에요. 자, 3착 한 번이고 딱. 복승률 99%죠? 응? 뭐 99까지는 안 돼도 복승률이 한 90%는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빅자리 났어요, 3착으로. 어떻게 보면 초시대가 오라스타보다 더 꾸준하죠. 오라스타는 한번 미끄러져갖고 3착 이내에 못 들어온 적이 있고, 얘는 3착 딱 한번 하고 22번을 다 들어왔습니다. 자, JIBS배 우승을 했죠, 여기서.
미래왕제가 선행 보태갖고 2착, 수사대가 3착, 아, 4착.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의 핵심 포인트는 5번 마 초시대는 인정을 하는데, 자, 1번 초강수 있죠. 2번 미래황제 있죠. 3번 수사대 있죠. 6번 군자삼락 있죠. 마지막으로 10번 으뜸공신이 있습니다. 대상경주 단골들이죠. 대상경주 단골들. 자, 요번에 승부 포인트는 5번 마 초시대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두어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갈 만하다. 불안한 인기 마 두 마리를 꺾어내면 5번 초시대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뭐 먹을 만하죠. 때리고에 들어와야죠. 받치고보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주력 한 방으로 꽂히면서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시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철도 여기서 한글화 해가지고, 자, 요거 제주 6경주 요거 무조건 걸린 것 같은데, 작은 관리들 잘 하셔가지고 여기 제주 6경주에는 한번 씩씩하게 한번 담궈 보자고요. 예측권 20장 1,000만 원 한방 날리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경마 조금 짜증도 나고 그랬죠. 자, 이번 토요일날 내일은 시원시원하게 한번 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내일 토요경마 진검다리 실전배팅 승부처 과천 368텐 제주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토요경마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이제 뭐 녹화가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야, 이 새끼들이 저거, 특히 제주경마가 저거 어떻게 저러고 들어갔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갔던 경주가 한 3개 경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틀리는 거는 항상 이해를 하죠. 아, 이거는 내가 요거까지 못 봐서 틀렸다. 인정이 안 가게 엉뚱한 생뚱한 게 두 마리가 기어들어오는 게 한 세 경주인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잡아야 되는 게 예상가의 몫이니까 이런 거 궁시렁 대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내일 잘해볼게요. 우리 회원님들 한글화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7월 23일 토요경마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시원하게 한글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